도지사도 그렇고 부지사도 그렇고 굉장히 시간이 부족하잖아요. 그 조찬 회의 같은 거할때 있어요. 그렇죠. 그때는 뭐 샌드위치도 구매하고 과일도 좀 나오고 합니다. 그거는 공공 업무니까. 그 업무니까. 지금 그 이재명 대표 비서실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옛날 얘기 또 한다라고 하는 거하고는 저는 조금 다른 국면이라고 봐요.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참 그 좀 치졸해지고 허탈하고 또 한쪽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데 그동안은 그래도 이 법인카드를 배 씨와 그다음에 이 A모 공직자를 통해서 사적으로 이용을 했다. 그 사적인 이용이라는 거는 경기도의 공식적인 직위를 갖고 있지 않은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가 전당대회나 뭐 이런 당의 활동을 위해서 다니면서 뭐 밥을 누굴 사주고 아니면 어딘가 또 과하게 지출이 되고 그다음에 그 이동을 하는 데 있어서 뭐 기름값을 댔다 뭐 이런 것들이었잖아요. 그리고 예. 그 비서들을 사적으로 좀 심부름을 시킨 듯한 정황이 있다 뭐 이런 건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생활비를 댔다는 거 아니에요. 생활비를 건전지도 사고 집에 박스로 과일 사가지고는 집으로 들고 가고 뭐 이동했던 휘발유 값도 그걸로 처리하고 뭐 이랬다는 건데 그러면은 저는 좀 말할 건도 아닌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도지사라는 직위를 이용해서 도지사가 당의 정치 활동을 하는데 부인의 활동비를 뒤에서 대줬다는 어떤 음모론적인 모드에서 지금은 거의 무슨 생활비를 경기도민들이 준 혈세 가지고 세금 가지고 썼다는 거니까 거의 무슨 찌질 모드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. 내가 한 푼도 안 쓰고 월급은 그대로 쌓아놓고 내가 집에서 쓰고 있는 커피 믹스, 과일, 샌드위치까지 다 도지사실에서 구매를 해서 그거를 내 개인 비서처럼 거의 쓰는 경기도 직원을 이용을 해서 박스로 집에 가지고 왔다. 이거는 아유 글쎄요 뭐 어떻게 국민들이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찌질해 보이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. 예.